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목봉체조 얘기하니까 예전에 또 군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다녀오셨죠? 아, 안 가셨나요, 참? 아, 왜 그러세요? 아, 예. 아, 면제시구나. 알겠습니다. 괜한 또 말씀 꺼내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하여튼 맨 처음에 딱 갔는데, 훈련장 처음 갔는데, 그 중대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막 머리 긁고 이렇게 막 어색하게 있으니까 막 여기가 너희들의 안방이야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굴리는 거예요. 아, 공군? 공군 훈련 어디서 받아요? 저 진주 갑니다. 진주. 아, 진주. 예. 아, 그때 정말 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주면 아. 남쪽이잖아요, 그죠? 진주요? 예, 그 거의 뭐 최남단이죠.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추울 수 없습니다. 야, 그게 훈련입니까? 네, 하여튼 다음 생에는 꼭 한번 군대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러면 저희와 진짜 함께 면진 줄 알잖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네. 팀장님. 자, 오늘 미래세증권의 이재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귀한 자료 항상 한 보따리 들고 오시면서 또 그 말씀이 항상 전형적이지 않아요. 아, 그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못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이재훈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저희 미리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핫합니다. 여기 틀어도 뭐 저기 경제방송 봐도 다 물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일단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물가는 중요하죠. 네. 우리가 사는데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 물가라는 말인데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 투자나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거죠? 예, 뭐 최근에 이슈를 보시더라도 네. 큰 영향을 받으실 거고 다만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몇 네. 가지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인플레나 물가에 대해서 갑자기 주식 투자할 때 고민하셨던 적이 언제셨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와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제가 네. 보여드리면서 그 자료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네. 앞으로 우려하는 것에 꼭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브렉시트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는 뭐 텐트럼 이슈가 있었고 네.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또 다시 물가 이슈가 들어온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항상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봐야 되는 이유들은 걔네들이 뭔가 급격하게 변동이 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 그 주인공이 물가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격 반응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이 물가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거나 혹은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좋아지거나 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크게 부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좀 공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까 싶어서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네. 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그럼 공부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네. 예. 뭐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CPI가 급등한 이후에 그 인플레 우려가 막 재점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는 일단 저희가 제가 뭐 애널리스트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고 실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5월 달에 몇 가지 조금 변동을 줬는데 주식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 배분에 있어서. 네. 주식 비중은 저희가 작년 말 후반 정도부터는 약간 중립 형태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럼 그 말은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성 자금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전체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보면 네. 성장주 비중이 아무래도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꾼 거는 뭐냐면 네. 이런 얘기 드시면 어떨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수 전체에 분산되는 포지션을 조금 더 구축을 했습니다. 지수 전체에 분산되는 포지션을 더 구축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S&P 500을 다 살 수 있는 네. 그런 그 포지션을 더 구축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뭘 모르겠냐라고 하면 지금 기술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코로나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좀 완화되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경기에 민감한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하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 소비 금융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되면서 성장주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장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팔아가지고 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네.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가격 같은 것만 보더라도 경기 되게 핫할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 흐름, 아 성장주는 이제 안 돼라고 다 팔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흐름은 엄청난 컨빅션을 갖고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컨빅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이미 모두가 가격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끝났냐, 혹은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기술주는 다 팔 거냐 그 네. 판단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지수 전체에 늘린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보자기로 싸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주도주가 나와서 작년처럼 추세적으로 시장을 쫙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녹아 있는 겁니다. 다만 주식 비중을 여기서 더 의미 있게 확대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를 보면서 몇 가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트리거로 이번에 물가 이슈가 저희한테 숙제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비중을 더 늘리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늘린 적이 없고요. 그 안에 종목 교체, 펀드 교체를 통해서 약간의 프로덕트 믹스를 좀 바꾼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계속 투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생각부터 일단 해보시자는 거죠. 물가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고요. 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식은 빠져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2분기 EQ 21, 2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네. 맨 밑에 보시면 61.2%라는 걸 숫자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년 요건, 2분기 예, 그 맨 네. 밑에 빨간색으로 6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4월 말 대비해서 지난주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올라갔네요. 그리고 예, 그리고 3분기도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찢어질 텐데 4월 달만 해도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이익이 늘어날 걸로 봤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은 23.5%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경기가 회복될 것들을 반영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네.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이라는 것들을 줄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게 5월 7일자니까 이번 주에 물가가 급등한 부분들이 반영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거고요. 더 네. 올라가겠네요. 예, 오늘 밤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내일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봤을 때 이게 더 올라갈지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소재 산업재,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지 네. 혹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익을 낮추는 건지 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 이 물가를 기업 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시장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그림이고 어찌되었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익은 계속 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지금 줄이시거나 그럴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주식 비중을 그럼 늘리시지 왜 참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5월 달에 이제 물가 이슈가 툭 튀어나오는 상황 그래서 네. 인플레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약간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국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일 텐데 근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연준일 것이고 우리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유동성 장세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그 첫 시그널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다음에 2023년이 됐을 때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거의 명확하게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고 그럼 사실은 이제 주식을 더 늘리는 게 올바른 판단이겠으나 물가라는 변수가 너무 좀 불안한 상태라 이거 더 올라가면 이제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더는 못 사고 있다. 분명히 기업 실적은 좋아지지만 예, 그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올라갈 거에 분명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앱 속마음을 일주일마다 업데이트해서 보게 되면 네. 아 분명히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 혹시 나중에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아 이게 실적이 정말로 안 좋아지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혹은 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아예 다 왔네라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그 테크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이 4월 달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네.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실제로 보면 4월 한 달 동안은 빅테크의 상승률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아, 별로 시장이 오른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하는 느낌이 아마 있으실 텐데 네네.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JP모건에서 나왔던 이 자료인데 요게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게 이제 복잡하게 거죠?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나왔던 실적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드린 건 상은 되게 작았고 그다음에 벌은 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잘 나왔으면 실적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빠져요. 거기에 네, 맞게 네. 아주 정직한 시장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은 실제로 오른 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적이 안 나온 쪽은 무지막지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는 네네. 특히 중소형주 기술주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특히 5월 들어서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투자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네. 느끼는 것은 실적이 좋은데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정도 좋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생기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안 나오게 되면 그냥 팔아버리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시장 대응 자체가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만만치 않은 흐름을 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네. 좀 오늘 드려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뭐 정리가 이미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어떨 거다라고 확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도 일단 확률이 두 개로 나뉘고요.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세게 오르면 좋은지 어느 정도면 또 나쁜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좋다라는 거는 경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는 가능성 중에서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얼마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서 관심이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핵심 변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봤더니 인플레이션 이렇게 쳤더니 2016년 최근 한 5, 6년 사이부터 가장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공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국에서 검색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검색하신 그냥 구글 트렌드 치시고 인플레이션 치시면 어느 네. 지역에서 검색한 건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지역을 미국 클릭해서 지역. 봤더니 네. 미국 사람들이 꼭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많이 검색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막 적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뭔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인플레이션이요? 예. 물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럼 네. 0.1%도 오르는 거고 10%도 오르는 건데 네. 어떤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투자 판단에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수준이? 예. 아, 어느 수준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3% 가겠습니다. 아, 3%요. 예. 3%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잡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한 2% 정도 네. 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네.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고요.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인데 이게 한국은행에 가보니까 경제금융용어 700선 이런 데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대충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통상 연 4에서 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일단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좀 옛날 얘기일 수 예, 있죠. 3%예요, 이제.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그러면 물가를 안정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볼커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경제 주체들의 금융 경제 활동 행태에 오랫동안 광범위한 영향을 뭐 미치는 상황 이런 거라는 거. 광범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그린스펀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게 안정. 이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표 때문에 가려졌는데 옐런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상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결정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제 주체들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뭐 여러 데이터들 참 잘 활용하시는데 PPT 같은 건 소질이 별로 없으시군요. PPT가 깨져서 아니 어떻게 글씨가 그림템에 가려 있어.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대학생 저희 회사에만 쓰는 폰트인데 여기에 3프로 TV가 폰트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아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회사 문제군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 깔끔하게 해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4분기 물가가 그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월달 물가가 4.2% 정도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갈까? 4.2%, 5% 막 이렇게 올라갈까? 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미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4.2%는 기조효과 때문에 당연히 4월달 물가가 좋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요거 따끈따끈한 그림인데 오기 전에 저희 팀에 그 거시 경제를 담당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네? 야 우리 심플하게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려본 건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정색이 미국의 네. CPI 상승률이 4.2% 지금 현재 딱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 것들의 맨 밑에 하늘색이 뭐냐면 야 물가가 이제 지난달이랑 똑같다. 앞으로 계속 이 물가가 그냥 유지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 그러면 이제 변동률을 우리가 기저효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하늘색 그림처럼 5월달까지 치솟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흐름. 근데 설마 그러겠어? 인플레 시대인데? 그러면
전월비에서 0.1% 정도 오른다. 그럼 0.1%면 그 12개월이니까 뭐 그 정도 한 1.2% 정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율로 보면 예,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네.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녹색선이 나오고요. 네.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 평균이 연평균 전월비 그러니까 전월비 0.2%씩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짙은 청색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 네. 아니다 그보다 더 셀 것 같은데 0.3% 전월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그 황토색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네. 5월 달이 확실히 피크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4월 달도 많이 올랐지만 기저 효과의 피크는 최소한 5월 달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5월 달 물가 언제 확인하실 수 있냐면 6월 10일인가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고요. 네. 그럼 6월 10일 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월 10일 이후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6월 15일, 16일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 지금 연준에서는 이거 일시적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게다가 반도체 쇼티지로 자동차도 못 만들어서 중고차가 저렇게 많이 비싸게 팔려서 물가가 4.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겠어라는 의심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5월 달에도 요 계산 산수상으로는 피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 FOMC 회의에서 이것과 연계돼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있을 네.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또 한 번 그것을 반영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4.2% 올라온 건 정말 놀랍기는 했었는데 우리도 놀랐는데 이거 이런 그림 보니까 일시적일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 인플레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고 중요한 그림이네요. 예. 이거. 그냥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림이네요.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아마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 아마 기억 못하시나 본데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한번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한번 보면 어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네. 계산을 그냥 해본 거고요.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포함 연도 1년이라고 되어 있는 CPI 계산 연도를 그냥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평균 전월비 한 0.2% 정도 오른다고 평년 정도로만 가정해보면 네. 올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올해 물가가 3.4%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블룸버그 컨센서스 찾아보니까 딱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어떤 특별한 계산이라기보다는 네. 이 정도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 정도까지는 올해 물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죠.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하겠는데 금리 빨리 올리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네. 평균 목표 물가제는 그동안에 물가가 못 올랐던 것까지 같이 감안하자라고 하는 것이니 네. 우리가 2년하고 3년치를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요 음영으로 보시면 2년치만 해보면 2.3%, 3년 평균 해보면 2.1%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네.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달성되는 수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얼마나 오랜 동안 기간으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4월달, 5월달 나오는 것이 일단 피크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연준이 이걸 가지고 아주 가파르게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때 제가 저희 포지션은 주식 비중을 의미 있게 늘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요. 근데 그게 6월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달에 잭슨홀 미팅 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옆에 와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인덱스로 그냥 일단 더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네. 만약에 주식이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헐어서 비중을 늘리겠다. 그 얘기는 결국 연말까지는 크게 의미 있게 시장이 그렇게 큼악하게 빠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제가 좀 기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네.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림이 오늘 그림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네. 출처를 밝혀야 되고 BCA 리서치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아 이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네. 왼쪽 그림은 미국의 코어 CPI입니다. 음식료하고 에너지 변동성 근거를 뺀 코어 CPI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림인데요. 네. 90년대 이전에 인플레가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2000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락카치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X축이 물가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가로축이. 예, 가로축이. 네. 그다음에 세로축이 뭐냐면 S&P 500의 그냥 PER, 그냥 S&P 500 주가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죠. 네. 그러면 물가가 0에서 한 2% 중반 정도까지 오를 때는 PER이 올라갑니다. 즉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근데 2.3에서 한 2.7% 정도 전후에서는 전반적으로 PR이 쭉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디스카운트가 커져서 주식시장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시적으로 지금 CPI가 4%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율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코어 CPI가 2.3, 2.7 혹은 3,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주식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그림이기는 한데요. 이런 겁니다. 앞서 제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핵심 물가 2.3, 2.7 그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는 물가가 그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디플레다 어쩐다 인플레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 하면 금리의 변동하고 그다음에 주식의 변동하고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의미 있게 올라가면 금리도 좀 따라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이 빠지게 되면 금리도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인플레가 오게 되면 이 2000년대 이후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이제 음해상관계수를 보이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해칭이 좀 가능한 시장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식하고 채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아서 그 포트폴리오 해칭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게 음해상관계수가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이 올라가면서 채권이 좀 떨어지는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혹은 주식이 빠질 때 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뭔가 해칭 과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시대에는 주가랑 금리가 반대로 가고 디플레 시대에는 주가랑 금리가 같이 간다고요? 금리의 방향성이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알려졌습니까? 이유는 지금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유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적어드린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드려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1995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물가가 막 치솟을 때 요때 밑에 보시면 인플레 시대에서는 주가와 금리가 음해상관계수다. 상관계수는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쭉 올라가게 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물가가 한번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오르게 되면 사실은 그때가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쭉 급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음해상관계수니까 그 물가가 쭉 올라가면 금리도 쭉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양해상관계수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또 의미 있게 또 하락하는 과정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가가 너무 세게 오르면 주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고 주식은 좀 빠지는 과정에서 약간 음해상관계수가 나타나는 게 되게 선명하다라는 것이고 지금처럼 물가가 굉장히 안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금리의 변동보다는 사실 주가의 변동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금리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이거는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식이 의미 있게 변동성을 보이고 주식하고 채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미국 핵심 물가 지수로 보게 되면 한 한 7% 전후 그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아 인플레가 왔다 안 왔다 이 정도를 조금 판단하실 때 그 정도 레벨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이요? 앞서 보셨던 변곡적으로만 2.3에서 한 2.7 정도 2.3에서 2.7.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인플레가 온다고 치시죠. 네. 인플레가 온다고 치면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니까 인플레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하고 실적이 인플레보다 좋으면 사실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한 400개 기업의 구매 관리자한테 서베이를 해서 앞으로 고용 많이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물건 구매 많이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베이를 해서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네. 이게 65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즉 경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이죠. 더 여기서 좋아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네.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앞서 그림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60에서 65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만 넘어가면 경기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되는 요인을 말씀드리는데 네. 인플레이션 오는 거 오케이. 하지만 경기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지 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높이 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걱정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 금하고 구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식의 베팅을 하심에 있어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금 나누기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이게 92년도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요인이기도 할 텐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쇼티지에 대해서 이 가수요 주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심리는 과거 어떤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 여기서 강해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장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다 파셔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보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아니 재밌는 댓글을 하나 좀 봤습니다. 아마 경상도의 좀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네. 사내 자식이 그래서 사라는 기가 팔라는 기가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사라 팔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면. 우리 전략도 그렇게 짜셨다는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의 이동은 있었으나 주식을 더 팔거나 주식을 더 사거나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보이나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 때문에 연준의 어떤 액션일지가 좀 헷갈리니 그건 이제 좀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신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사냐 파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이냐면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이 포지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포지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의 대응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시장에 의미 있게 가령 시장을 망가뜨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가치주로 넘어가게 만들지 아니면 기술주가 더 망가지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5월달이 피크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네. 이 이슈는
앞서 구글 트렌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시장 사람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식을 늘린다라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늘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테이퍼링이 언제 될 것인가가 네. 제일 중요한 본동성일 텐데 그럼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6월달 CPI 6월달에 나온 5월 CPI 확인하고 그다음에 6월 중순 정도쯤에 페드의 얘기까지 들어보고 네. 의사결정을 해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의미 있게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조금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게 저나 우리 이 프로님은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사실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근데 이게 작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이어폰을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한 70% 80%도 제일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뭐 이 프로님의 뭐 아주 쉬운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그걸 이제 장착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어렵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들리고. 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주식을 팔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주식을 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을 살 거냐 하면 하나 남은 변수는 쌀 때 사야 되는데 예. 싸질 것 같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몇 달에 네. 있다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예. 그 인플레이션이 그 대충 예상되는 건 보니까 5월이 피크일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근 1년, 2년, 3년간의 CPI를 계산을 해보면 연준이 대략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뭔가 액션을 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에도 들어오는 것도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액션을 할지 안 할지가 참 모호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 뭔가 그 기점이 될 만한 5월, 6월 이때쯤 돼서 연준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때 네. 다만 연준의 발표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뭐 테이퍼링이나 혹은 금리 인상 네. 쪽으로 기울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테이퍼링 때문에 주식이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체가 실제 시작됐을 네. 경우에 주식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기를 충분히 체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과거 2013년도에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 변동성이 컸지 예. 실제 2017년도 이후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실제 양적 긴축까지 할 때는 주식은 그때부터 훨씬 더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테이퍼링이면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아마 시장의 가격 반영을 물가와 더불어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 것이고 혹시 비중을 늘린다면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는 게 오늘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오늘 거는 네.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뭐 이야기도 좀 하고 할 시간이 없었던 것만 아쉽죠.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팀장님의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게 네. 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아까 그 이게 참 모호한 상황인 거. 제가 보기에는 연준도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 거기도 어려운 거고. 이런 생각 하고 있을 네. 거예요. 사내 자식들이 말이야. 연준도 빨리 결정. 다만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네. 전략을 짜면 좋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전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네. 오늘. 바닥을 보셨어요? 아유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또 저희에게 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네. 이재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